저는 그 원래 뭐 서양사학자이다 보니까 오늘은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이 난기 실증주의 사학에 대해서 뭐 설명을 발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너무 같이 계속 중복된 얘기이다 보니까 좀 이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사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예, 또 그리고 식민사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가장 그 테두라고 부르는 두 분 계시죠. 아까 설명 나왔던 이병도 씨와 이기백인데 이 두 사람 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그 한국의 난캐라고 불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왜 한국의 난캐라고 하냐면은 이병도나 이기백 씨는 둘 다 역사 연구 방법론, 그들의 역사관이 난캐 실증주의 사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반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난캐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그럼 난캐 실증주의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난캐 실증주의 사학에 기반을 두고 우리 역사를 연구했다라는 말을 쉽게, 그래서 거기 나온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판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난캐 실증주의 역사학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실증주의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뭐 과학적이고 고증을 통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 내는 거죠. 그런 근대 역사학 연구 반목론인데 이러한 근대 역사 과학적인 반목론을 최초로 창시한 사람이 독일에 있는 난캐라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난캐 역사 실증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증주의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캐 실증주의와 이 꽁트 실증주의. 아마 여러분들이 꽁트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난캐는 독일의 역사학자고 이 꽁트는 이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인데 이 두 사람 다 실증주의라는 어떤 거대한 그 역사 반복론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똑같은 실증주의지만은 반복론에서 과학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지 그 내용은 좀 다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이 지금 난캐 실증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실증주의가 난캐 실증주의인지 꽁트 실증주의 헷갈려요. 그러니까 말은 실증주의지만 어떤 의미가 각각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만이 좀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난캐 실증주의 특징은 이제 개별성과 특수성, 그리고 연구 대상은 민족이고 연구 목표는 민족 국가, 그리고 사가로로 말하면 민족주의. 그래서 최종 단계는 뭐냐? 뭐 국수주의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 굳이 난캐가 국수주의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이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면 국수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독일인 경우인데, 이것은 개별성과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이 이렇게 교복을 입혀놓은 것. 그렇지 않고 자율화시켜서 각자 개성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 그거 다르죠. 우리가 개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 빨간색, 어떤 사람 노란색 입고 싶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모든 민족이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 나라의 역사를 연구했는데 민족이 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관습도 다른데 그것도 획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캐는 역사를 연구할 때 그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 그리고 그 개별적 민족마다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관습도 있고 언어도 있고. 그래서 난캐는 이제 특수성과 개별성을 주장했고, 그리고 역사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족이라는 민족이 우리도 뭐 당군 신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든 세계 어느 나라의 신화 얘기든 자기 민족의 그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역사는 그 관점을 두고 기록을 쓴 것이죠. 우리 민족이 어디서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래서 역사의 기본 연구 대상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민족 국가. 왜 미리 민족 국가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적인 전체적으로 세계를 보면 서양에서 동양하면은 이 중국, 한국, 일본을 별로 구별하지 않아요. 요즘에도 구별하지만 대체적으로 하나 뭉뚱그려서 극동 아시아라는
문화권에 속해오고 우리도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여러 나라가 있지만 통틀어서 유럽 문화로 이렇게 통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각각 민족 국가들이 무시가 되고 전체에 통합된 보편적인 세계관을 역사 연구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난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성과 특수성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케는 민족 국가라는 것이 이제 그 연구 목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인 뭐냐 민족주의가 된다. 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민족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 민족 국가가 진정한 근대 국가이고 그래야만 이제 그 국가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 전체적으로 인류를 통합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그 독특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역사라는 것은 민족주의 기반으로 역사를 서술해 준다는 게 난케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럼 꽁트는 뭐냐? 꽁트는 그런 개별성과 특수성을 무시했어요. 인류의 유기적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기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가 소위 역사에서 보는 마르크스 역사관이라고 하죠. 이 마르크스 역사관이 바로 이런 인류의 유기적 관계인 거죠. 사회주의, 이 꽁트도 사회주의자인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떤 특별한 민족 개별적인 의미보다도 인류라고 하는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역사관은 어느 독특한 민족의 개별성보다도 전 인류의 공통적인 것을 이제 관점을 두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유기적 관계. 그래서 연구 대상은 민족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류 공동체죠. 아시아인, 뭐 유럽인, 뭐 아프리카인, 인류의 전체적인 인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연구 대상인데 특정한 민족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목표는 세계사예요. 민족 국가가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전체의 세계사가 결국에는 연구 목표, 이 세계사가 어떻게 움직여 왔느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어떻게 진보되어 왔느냐,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그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관이 뭐냐면 문화주의예요. 이제 인종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종은 다르지만 문화주의죠. 여러분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컨대 우리나라 신라에 있는 불국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석굴암도 보면 그리스의 뭐 도야식이라든지 이런 건축 양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잘 아는 무량수전도 보면은 배흘림 기둥 같은 경우도 우리 그리스의 그런 신전에 나와 있는 기둥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역사라는 것은 동서양을 통해 굉장히 교류를 오고 하나 통합되어 진보하고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민족주의라는 관점이 아니라 문화주의의 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종 단계는 이제 바로 이제 제국, 제국이란 말은 전 세계를 하나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컨대 뭐 노마 제국 보면은 노마가 유럽의 전체 지중해 중심으로 모든 민족과 국가를 하나로 통합된 제국. 일본 제국 하면 일본이 한국 식민지를 동아시아를 이렇게 전부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제국주의. 영국은 전 세계에 뭐 식민을 줘서 해가지지 않은 나라라 할 정도로 전 세계 식민을 들어와서 대형 제국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민족주의가 최종 단계로 가게 되면 국수주의로 나가게 되지만 이런 꽁트 실증주의에서 이런 역사관 가진 사람들은 결국 제국주의로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실증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실증주의를 두고 한국은 역사 연구를 바로 난케 실증주의다 두고 역사를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난케 실증주의 역사가 일본에 수용되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그 식민사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두 단계를 거쳤어요. 첫째는 이제 도쿄제국대학. 난케 제자 니스가, 류드비 니스가 이제 도쿄제국대학에 들어와서 바로 이 난케 실증주의 역사학을 최초로 가르치게 됩니다. 난케 최초 제자는 이 스게노 야스쿠, 그리고 구메 군이타게 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난케 실증주의 역사를 국가 역사 편찬 사업과 메이지 정부 정사에 결합하다. 아까 말씀한 대로 난케 실증주의는 아까 저희 민족 국가 민족과 국가에 기반을 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난케 실증주의를 배우면서 이 난케 실증주의 사학이 바로 국가 역사 편찬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이제 이 그 난케 제자 니스를 불러다놓고 도쿄 제국대 사학과에 불러서 이제 배우게 된 사람들이죠. 그 최초의 제자들이 바로 시게노 야스쿠, 그다음에 구메 군이타케.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이 난케 실증주의 사학 역사관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미는 인간이고 이제
이른 천황이죠. 천황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그 천황제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이 난케 실증주의 역사사관의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역사를 써야지 이렇게 인간을 신으로 승격화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어 써야 되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다가 그렇게 주장했다가 도쿄대학에 추출을 당해요. 결국 이때가 왜냐하면 천황제 국가 체제가 황기시기 때문에 난케 실증주의 사학이 순수하게 일본에 뿌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최초 사건이 되는 것이죠. 왜? 난케 실증주의 사학이 원래 순수하게 역사학에 일본 역사학에 접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황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했더니 쫓아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난케 실증주의 역사학이 일본에 들어와서 그게 순수한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난케 실증주의 사학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누가 이제 이 다리를 대신하냐면 바로 시라토리 후라키치.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자면 천황에서 역사의 보편성을 탐구해 난케 실증주의 사학 제국 사학과 결합시켰다. 그리고 만철 조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만주 중국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고 여기서 이제 식민주의 사학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뭐냐면 객관적인 일본 역사를 배척하고 난케보다도 꽁투의 실증주의 선택을 했다. 아까 그 난케 실증주의와 꽁투 실증주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죠. 난케 실증주의 역사학대로 하게 되면 일본의 역사는 사실은 동양에서 가장 낙후된 역사이고 가장 미개한 민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다토리 브라기치가 그런 난케주의 실증주의 사학을 배척하고 오히려 꽁투의 실증주의를 역사관을 채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객관적이라도 문화주의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일본과 한국과 그 중국 이 세 나라가 문화적으로 각각 그 영향을 주고 받는데 일본은 그 중국에서 최초의 중국에서 굉장히 발전했던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일본에 건너왔다. 그래서 일본이 근대 와서는 아시아에서의 최고 문화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일본이다. 따라서 일본이 근대에 와서는 아시아의 중심이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역사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저기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개별성이다 하는 것은 각 민족을 말하는 거고 보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이 저기 시다토리는 일본의 개별적인 민족을 연구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민족이기 때문에 보편으로 따지는 것이죠. 이 보편으로 따진다고 하는 의미는 국가의 민족의 개별성이나 특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가장 약한 자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역사에서 보편성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생각하면 제국주의라는 의미와 인연과 상통한다는 뜻을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뭐냐면은 이 일본은 이 난케가 실증주의의 순수한 이론에 따라서 일본 역사를 연구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보편주의적인 기반을 두고 즉 제국적 이념을 기반을 두고 일본의 역사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일본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적에서 개별적인 진보를 주장했고 그렇게 해서 난케의 민족사상을 보편적 법칙과 일치시켜 일제식 식민주의 실증주의 사학을 창안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난케 실증주의는 개별성이 민족의 개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라토리는 이 보편성을 개별성을 빼버리고 보편주의를 결합을 시켜요. 이게 민족과 보편 이렇게 결합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건 상당히 모순된 이론이에요. 아까 우리 이덕열 선생님이 아까 그 설명했듯이 그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보편이란 말과 이 민족이란 말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보편하고 연결되는 말은 인류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보편성이란 말은 인류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왜 그 인류라고 하는 것은 흑인 각각 뭐 인종별로 나뉘면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눠지고 민족별로 보면 한국인, 중국인 이런 민족 국가로 나눠지는데 보편이라면 인류 통틀어서 그런 것을 특수하고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의 인류로 하는 공통된 부분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국주의라는 건 그러잖아요. 왜? 제국주의는 그 제국이 다스리는 국가는 여러 민족, 여러 언어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각 민족의 특별한 언어를 다 무시해버리고 공통된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강제로 배우고 일본어 창시기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마 제국 시대 때는 보편어가 뭐겠어요? 노마 제국 라틴어가 보편어가 되죠. 세계 어느 나라 가야 라틴어로 통하고 그 민족 언어끼리는 자기들끼리 통화를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쓴 언어가 세계적인 공통어로 쓰잖아요. 이 공통어, 이게 보편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민족의 언어는 무시돼버리고 그런 가장 강력한 지배국가의 언어가 공통어가 되고 그게 보편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 말도 안 되는 그 두 개의 역사적 개념, 즉 보편성과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라는 개별성인데 세계사적인 보편성에다 민족주의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일제식 실증주의를 사학이라는 것을 창안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보편적 민족주의 사관. 식민사관이죠. 그래서 제국주의 정치적 이념을 토대로 한 그래서 주변 민족국가 서열화시켜서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고대에는 이 아시아의 문화가 중국에서 가장 발전을 했는데 그게 한반도를 거쳐서 근대에 와서는 일본에 와서 꼽혔다. 따라서 일본이 가장 진보된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동아시아의 지도자, 리더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단일성을 만들어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이제 역사적 근거를 확립시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식민사관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 교토제국대학. 이 교토제국대학 사학과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유럽 유학파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경제국대학과 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의 차이점이 있어요. 도쿄제국대학은 대체적으로 그 나라의 리더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교토제국대학은 학문을 주로 탐구하는 위해서 이 교토제국대학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정치인이라든지 사회적인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도쿄제국대학 출신들이 많고 학문으로는 이 교토제국대학. 여러분 잘 아는 뭐 노벨상 뭐 11명, 12명이 다 이 교토제국대학 교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토제국대학은 유럽의 유학을 파들이 바로 이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바로 뭐냐면 식민사관이 만들어집니다. 유럽파가 이제 누구냐면 하라카스로 우치다 긴쪽, 그다음 다쿠치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 시카구치 다카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토제국 사학과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서양사를 가르치. 사실은 이 식민주의 사학, 식민사관은 바로 이 교토대학 사학과의 서양사 교수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유럽 역사 일본의 적이 아니라 접목입니다. 유럽 역사 일본에 접목시켰는데 이게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일본 사람들이 유럽의 독일 가서 특히 유럽의 유학을 가서 독일의 사례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근대 이르기까지 후진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독일은 끊임없이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저쪽 동쪽으로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 침략을 받고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19세기 이르기까지 거의 통합되지 못하고 갈기까지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영주들이 서로 이렇게 뭐 분리돼 있어서 같은 독일 내 여러 영주들 중에 일부 영주는 프랑스 편 들고 또 어떤 영주들은 뭐 영국 편 들고 어떤 영주들은 뭐 러시아 편 들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하고 싸운다 그러면 독일 내에서 자기들끼리 또 서로 편 갈라서 영주들끼리 싸우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게 바로 독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독일이 하루아침에 유럽의 최고의 강대국이 돼서 1870년에 프랑스와 유럽의 최대의 강국인 프랑스와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빌레르몽 황제가 바로 프랑스의 왕궁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유리 궁전에서 거기서 독일 제국을 선포를 해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일본 뭐 천황이 우리나라를 다 전쟁을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경복궁에서 일본 제국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프랑스는 치욕적인 것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난립되고 분열되고 침략받고 굉장히 뭐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낙후됐던 독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유럽의 최대 강국 프랑스를 이기고 유럽의 맹주로 떠올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일본이 주목한 거죠. 왜? 일본도 동양에서는 제일 후진 국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독일의 모델을 배우자 해서 독일로 대거 유학을 보내서 독일의 그 모델을 따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독일에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난케가 바로 이 역사학자 때문에 그래요. 이 난케가 황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강하게 되려면은 과거의 그 민족 국가가 약하기 때문에 강대국으로부터 계속 지배를 받아왔다. 그게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보편적인 질서였다. 강대국 약속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우리 독일 민족이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민족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역사를 올바르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강대국에서 독일 역사는 굉장히 왜곡되어 왔다. 우리 야만인들, 게르만족, 뭐 야만으로 생각하고 우리 게르만족에 대해서 굉장히 유럽인들이 편견을 갖고 왜곡되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역사를 다시 사실적으로 연구를 해서 확립을 해가지고 그 역사 교육을 우리 국민들한테 시키게 되면 독일은 민족 정신이 함양돼서 결국 결속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이 강대국으로 유럽에서 군림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빌레르몽이 계속 그 베를린 대학의 사학을 설치하고 난케를 역사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모델을 바로 이제 일본이 배워서 독일로부터 난케 식중주의 역사학을 수용한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 보는데 그것도 사실 일본이 제국주의 지향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세계사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강대국 약소국을 지배하는 거였는데 근대에 와서는 이제는 그 약소국들이 민족 정신을 위해서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래서 서로 어느 강한 나라가 지배받고 지배할 때 아니라 국가가 민족 국가별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평안하게 공존하게 되면 그게 바로 보편적인 세계 질서라는 것을 난케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책을 쓴 게 이 강국론이라는 것인데 일본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런 각 민족 국가들끼리의 힘의 균형에 대한 조합 이것이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요구시켰냐면 고대로부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사적 보편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 왜곡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그 새로운 논리를 만드는 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대동아 공용 논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동아 공용 논리는 이 아시아가 서로 공용 같이 공동으로 번영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뭐가 같아요?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어느 특정한 민족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인류의 인류라고는 그 공통된 공동체의 관계. 이런 이제 그 논리를 바로 아까 이 보편적인 역사관 의미에서 추출해낸 이 논리가 바로 대동아 공용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사 개념. 이 책,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논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줄였는데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서 저도 설명할 때 좀 가급 좀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제가 봐도 조금 어렵게 만든 것 같네요.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공용의 논리가 이제 제국주의 세계관인데 이 각 민족의 개별적 문화와 역사는 무시되고 이런 교토학파 세계사 이념이 곧 내선일체 정책과 연결된다. 이 교토학파는 다문화적 세계사관과 난케의 세계사 이념을 결합시켜서 대동아 공용 논리를 확립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교토학파 역사학 특징은 난케가 아니라 꽁트 실증주의에 가깝다. 꽁트 역사관은 개별적인 민족이나 국가 혹은 고유한 민족의 언어나 문화를 모두 배척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한 세계사 추구이다. 이런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까 다구치 유기치, 후쿠자와 유기치는 이런 세계사적 보편성을 일본에 적용해 위해서 꽁트의 사회학 개념과 꽁트의 실증주의 사학을 도입하여 일본을 세계 질서 속에 포함시키고 인류 공동체의 유기적 사회를 추구했다. 이 말은 결국 일본이 조선과의 하나의 내선일체, 하나로 이제 민족으로 같이 통합시켜가는 거죠. 조선민족 따로 있고 일본민족 따로 있고 중국민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하고 발전된 진보된 국가의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 공동체를 묶어버리는 게 대동아 공용이고 내선일체 식민 정책에 나타났던 그런 개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식민지 사학을 만들어냈는데 그 식민지 사학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한국이 일본보다도 역사나 문화가 발전이 덜 됐고 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역사의 발전을 자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도 일본 사람이 진화라는 말 표현을 썼는데 이 중국이라는 말이 의미를 보면 그 아시아 중화주의, 아시아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것을 평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역사를 일본 역사보다 못하다, 낙후하다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진화라는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진화. 일본에서는 중국을 중국이라 하지 않고 진화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토 제국대학, 이 유럽의 역사, 독일의 저기 그 유학 같은 역사바 중심으로 바로 이런 내선일제 대대공연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 기반으로 바로 식민사관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실증사학을 보면은 바로 이런 그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아까 말한 그런 교토학파들이 만들어낸 그런 보편적인 세계관, 보편적인 역사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논문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맨 뒤편 이제 35쪽에 보시면 난케이 실증기 사학과 일제식 일본이 만들어낸 실증기 사학 식민 사학 하나고 그다음에 한국의 실증 사학을 가깝게 비교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거 보시면 자 방북론에 봤을 때는 똑같아요. 연구 목표에 봤을 때는 우리 그 난케이 실증기 사학과 일본의 식민 사학 하나고 우리나라 한국 실증기 사학은 똑같죠. 다음에 역사의 관점도 난케이 실증기 사학과 일본의 식민 사학 하나고 한국 실증기 사학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본의 실증기 사학 즉 식민 사학 하나고 한국의 실증기 사학은 똑같은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둘 다 난케이 실증기 비면은 정반대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떤 도식이 되냐? 한국과 일본은 둘 다 난케이 실증기 사학이 아니다는 거죠. 한국의 실증기 사학은 일본의 식민 사학과 같은 거고 일본의 식민 사학은 난케이 실증기 사학을 슬쩍 도용을 해서 외국에서 자기들의 제국주의 이념에 맞게 변형된 역사가 맞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거의 하나로 결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주면 천천히 들어야겠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